네, 안녕하세요. 뇌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셨나요? 네, 오늘 오신 분들 먼저 댓글창에서 인사부터 나눌게요. 네, 오늘 임시필명님이 먼저 들어와 주셨고요. 존자님께서 오,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댓글창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점심시간, 네, 식사들 맛있게 하신 것 같은데요. 나 가혜씨 안녕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요,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고3들에게 최고로 최고로 지금 떨리고 또 기대되고 중요한 날인데요. 바로 수능 D-100일입니다. 네, 저는 오늘이 수능 D-100일인지도 몰랐는데 회사에 와가지고 알았거든요. 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네, 수익이 다비다님 안녕하세요. KKKK님 안녕하세요. 가에띠라고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수익이 다비다님, 가에씨 영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진행도 잘하고 제가 이렇게 배꼽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해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달빛 조각사님 채토끼 하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각사님. 네,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수능 100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수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수능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수능은요 1993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학력고사 때는 조금 암기력 위주의 시험이었는데 이런 암기력 위주의 시험 풍토를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게 오늘의 수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수능 세대시죠? 그렇죠? 학력고사 세대신가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해로 25년째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수능이 1년에 두 번 치는 시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름 수능 그리고 겨울 수능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시험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름 수능과 겨울 수능이 난이도 조절이 좀 실패를 해서 그해에는 여름 수능으로만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는 그냥 1년에 한 번씩만 실시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능인 94년 수능 첫 번째로 두 번 치러진 수능이자 또 마지막 수능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좀 부러웠어요. 왜냐면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라 한 번 망치면 진짜 그냥 끝장이잖아요. 근데 1년에 두 번씩 시험이 있으면 조금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 한 번씩 시험 치르신 거 맞죠? 네, 가혜 씨 얼굴에 잠이 묻어있다고. 아, 제가 졸리진 않는데요. 제가 조금 눈이 졸린 눈이에요. 이렇게 처진 눈이어가지고 잘못 보면 좀 졸려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졸리진 않아요. 네, OXX님 안녕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OXX님 반갑습니다. 네, 존자님이 본고사, MC필명님 예비고사, 다운님 영어 발음이 좋던데 교포이신가요? 아, 교포는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다 외국어 전공을 해가지고요. 아마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키우키우키우키우님 혹시 아메리카 출신이셨냐고.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 잠깐 외신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아마 그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영어 보여드릴 기회 있으면은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99학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능 만점자가 등장했다고 해요. 이때까지는 수능이 정말 어려웠나 봐요. 그 전까지 만점자가 없다가 99년에 처음으로 만점을 받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당시에 한성과학고 오승은 님이 수능의 첫 만점자라고 합니다. 네, 오승은 님이 그래서 낸 수능 노트라는 책이 인기를 끌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만점자가 꾸준히 배출되어서 현재까지는 만점자가 총 186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네, 그 중에 안타깝게도 저는 없습니다. 네, 2017년에는요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3명 정도 만점자가 나왔고 작년엔 16명, 그리고 재작년이었던 2015년에는 29명, 2014년도에는 33명 이렇게 만점자가 배출이 되었다고 해요. 네, 진짜 수능 만점 받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수리를 조금 못해가지고 만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능의 변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09년도 수능은 또 잦은 정책 변경으로 내신, 수시, 수능 이 세 가지를 모두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수능은요, 영어 영역이 절대
평가로 바뀌는 등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한이 바로 내일이죠. 10일날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수능 100일 때 뭐 하셨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3학년 때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고 1, 2학년 때는 이제 선배들께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희 후배들이 율동을 막 준비했어요. 그래서 강의 한 교실로 모여가지고 선배님들께 네, 보여드리고 또 초코파이 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해드리고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마음 졸이고 계실 전국의 고3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클로징을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서 더 재밌는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우쟁도 힘내시고요. 그럼 전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